사실 두 분이 함께하는 신이 영화 속에서도 작품 속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호흡이고 그 호흡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 두 분 호흡 어땠나요? 오빈 씨. 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최고였고. 정두와 성민. 아, 성균이 형이 계시는 날은 진짜 기분이 너무 좋고, 네, 막 연기도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현장 분위기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성균이 형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마치 진짜 러브레터를 지금 보내듯이. 김성균 씨는 어떠셨나요? 저 역시 현장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고,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요, 둘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대화의 주제란 게 이렇게 어색하거나 이러면은 대화의 주제가 뚝뚝 끊기고 말이 이렇게 어색한 침묵이 그러거나 이런 수도 있는데, 그냥 만나면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계속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막 해요.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이제 둘이 출동하는 신들 같은 거 찍을 때 차 안에서 둘이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잖아. 세팅 시간 기다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영화 얘기도 나왔다가 뭐 일상 얘기도 나왔다가 이렇게 둘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감독님이 이제 무전기로 이제 그 대화에 끼이는 거예요. 이제 같이 원격으로. 네, 원격으로 마이크로 들으시고 그 영화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이쪽에서 무전기로 영화 제목 막 맞추고 막 아, 맞아요 감독님 그 영화가 막 이러고 막 그렇게 막 수다 떨고 놀았던 게 너무 참 좋은 기억이었고 세 분의 편안했다. 합이 네. 네. 작품 속에서는 두 분이 페어로 함께 다니시지만 실제로는 트리플로 아, 네. 함께 하셨던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김성균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작들에서 보면 남남 케미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김성균에게 김우빈이란? 김성균에게? 네. 우빈. 나에게 우빈이란? 휴식 같은 친구? 휴식? 김민우 씨가 되게 좋아하시겠네. 휴식 같은 친구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우빈 씨. 예. 나에게 김성균이란? 저에게 김성균이란? 에너지 드링크. 아, 진짜. 딱 저에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딱 지칠 때, 네. 만나면. 진짜, 성균이 형만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사실 이전에 지난주랑 지난주 홍보 일정들을 다니는데, 네. 성균이 형 만난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매니저 동생이랑 차에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동생마저도 형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진짜. 아, 두 분 한번 마주 봅시다. 지금 이 타이밍이 안 마주 보면 언제 마주? 지금은 마주 봐야 돼. 네, 자, 하나, 둘, 셋. 자, 휴식 같은 친구와 에너지 드링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이 함께 힘을 합친다는 의미로 크로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불리하고 권리가 있다.